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그 페이지에서 확 점프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쭉 읽으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또 원어도 필요하면은 보고 찾아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깊은 의미를. 근데 이번 그 말씀만큼은 처음 몇 번 읽으면서 그냥 확 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통제하고 계시다. 지배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그 디스코스를 강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며 잡히실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있는데 지금 막 잡히시고 있는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임하니라 아니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주님이 이 요한복음 어카운트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잡히시던 이 그 설명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특별히 그 인성을 그 사람된 모습을 강조했다면은 요한복음 어카운트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잡히시는 이 자리에서도 홀로 통제하시며 지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시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괴로움과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에게 임한 그 고통은 우주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갈라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갈라지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버리시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우리가 도저히 어느 신학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달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나와 깨어서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한 시간쯤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육신이 피곤해서 자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니? 지금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어카운트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요한이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분명히 요한이 여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 그의 고달픈 모습 심히 괴로운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도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쓴 잔을 내가 꼭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요한은 그냥 스킵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카운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선한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만 됩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렬시키며 순복하면서 이 기도의 승리를 체험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마태마가 누가복음 어카운트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요한의 경우에는 기도를 끝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절대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부터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봤을 때 영어로 딱 오는 문장이 Jesus in control이었습니다. Jesus in control. 그리고 영어로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다면은 Jesus in control. 컨트롤 당하는, 지배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핸들을 잡고 지배하시는 예수님, in control 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면서 이 상황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던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어카운트에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죠.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 그들과 이제 긴 말씀을 같이 이제 그들에게 강론을 하시잖아요. 강론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을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 다니셨지만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잡히시는 그곳으로 그들을 주도하여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시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십니다. 모르고 진짜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러면 어쩌하나 그냥 그 떨고 있다가 당하시는 일이 아니라 당한 일을 다 미리 아시고 나아가 그를 찾아온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도리어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에 물으시죠.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이 확실한 대답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쓴 것이죠. 얼마나 이 예수님의 대답이 확실하고 권위적이었는지 6절에 보니까 이 대답을 들은 그 군인들이 그냥 땅에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빠졌다 그래야죠. 자빠지고 맙니다.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권위적인지 그냥 뒤로 그냥 고꾸라지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넋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찾는 이가 누구냐 물으신데 그들이 또 나사렛 예수이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바로 그니라 말을 하니 나를 찾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찾고 있다, 그러니 내 제자들은 보내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그 포커스를 잃지 않으시고 초점을 잃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뒷모습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거기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마 이제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피했는지 귀를 이제 자르게 되죠. 마태마가 누가 어카운트를 보면 그 귀를 다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칼을 꽂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마음의 결단을 하셨어요. 담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확신 속에서 컨트롤, 인컨트롤하며
이 잔을 마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죠. 이 요한복음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번에 새롭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이 페이지에서 점프해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목적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도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소극적으로 잡혀가신 것인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면서 이제 잡혀가신 것인가? 둘 중에 이 후자 쪽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라고. 여러분 이것을 보시나요?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가? 이 말씀에서 보시나요?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나는 갑니다. 이것을 다 하시고 자신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대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영광,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승리를.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주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오늘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겟세마네에서의 승리, 하나님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가 예수님께만 돌아간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날 겟세마네에서 거두신 승리는 바로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승리하는 모습 알고 담대하게 in control 하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가 거두신 승리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승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승리의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쓰여 있죠. 적혀 있죠. 이제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찾는 자는 바로 나니 내 제자들은 보내라 하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고 자신을 이제 죽음의 길로 던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 뿐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완성이 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러한 약속을 하신 바 있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이거 정말 파워풀한 그러한 선언이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부모도 자식을 잃을 때가 있는데요. 부모도 놀러 갔다가 그 많은 그 해수욕장에서 내 새끼 어디 갔나 막 그냥 찾고 있잖아요. 내 부모도 잃는 것이 자기 자식인데 그런데 주님의 경우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다 구원받은 자들로 세워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6장에 이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자로서 자신을 그 아버지의 뜻에 드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다 살렸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알트러 탱크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참 이 말씀을 새로운 인사이트, 아주 예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그 성경에는 두 개의 큰 동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에덴 동산과 구약의 에덴 동산과 지금 이 복음서의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대조하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것을 나름대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통찰력이 좋습니다. 에덴은 풍부하고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신 풍성한 동산이었죠. 그가 이렇게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대조합니다. 에덴은 풍부하고 유쾌한 곳이었지만 겟세마네는 무섭고 혹독한 곳이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되지만 겟세마네에선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되신다. 에덴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신다. 에덴에서 아담은 실족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은 죄를 이기신다. 에덴에서의 마찰은 낮에 일어났고 겟세마네에서의 영적 전쟁은 밤에 일어났던 것이다. 한 곳에선 아담이 사탄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다른 곳에선 여러 군사들이 그리스도 한 분 앞에서 넘어지고 말게 된다. 에덴에선 인류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지만 겟세마네에서 들려진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이 되었다. 에덴에선 아담이 하와의 손에서 한 열매를 받았지만 겟세마네에선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서 한 잔을 받게 되신다. 에덴에선 아담이 나중에 숨어 다니게 되고 말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담대히 보이신다. 에덴에선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나셔야만 됐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아나가신다. 에덴에선 아담은 쫓겨났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에덴에선 칼이 칼집에서 들렸지만 겟세마네에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칼이 다시 칼집에 꽂아지게 되고 만다.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대조하시는 이 성경의 두 동산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곳은 풍부한 곳이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또한 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망가지고 완전히 분리된 결과가 나오고 말았지만 겟세마네 도리어 혹독하고 어둡고 아프고 눈물과 피가 흘려진 겟세마네에서는 도리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셨기 때문에 에덴에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덴에서 고쳐주신 것이고 에덴에서 영원히 분리된 하나님과 인류의 사이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회복, 하나로 회복시켜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이다. 그분의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승리인가?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이 온전하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부분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할지 모르겠다. 어쩌면의 대답이 아닙니다. 온전히 구원하시니. 왜요? 거기서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승리의 길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겠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잔을 마신다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열정이 항상 앞섰어요. 열정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대한 지혜가 없이, 지식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며 따르는 열정이 없이 그냥 열정만 앞섰을 때에는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의 역사, 이 기독교, 이 교회 역사에 그 아주 그냥 우리가 지우고 싶은 수치 중에 하나가 이 십자군의 역사였죠. 이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 중세기에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오늘날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하면 그 십자군의 그 공포가 이 DNA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복음을 막아버리는 엄청난 아픔이 된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칼을 꽂으라, 칼집에 다시 꽂으라,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이슬람 지역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려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샬롬의 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그들이 평강의 왕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슬람 그 무슬림들도 이 아이시스 같은 엄청난 이 극대주의자들을 보면서 지금 완전히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주를 찾고 있어요. 평강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포인트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잔이 있어요. 두 종류의 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실 때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진노의 잔과 함께 또 다른 종류의 잔이, 또 하나의 잔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잔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두 번째 잔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채워진 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자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아, 이 구원의 잔을 계속 들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두 잔 중에 하나를 마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잔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마시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런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잔이 우리 앞에 주어진 잔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것입니다. 대신 마셔주신 거예요. 여러분, 산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산불이 엄청나게 막 불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도망치지 못합니다. 근데 한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이미 불이 지나간 그곳을 찾아갖고 빨리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불이 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미 지나간 곳,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미 지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시고 받아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던가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 어떻게 갈려지는가 아무도 몰라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아들 이 쓴 잔을 받아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미 진노의 불을 받으신 예수 안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잔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세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그 이미지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모세 앞에 계속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당신의 임재로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어느 한 반석을 보입니다. 모세에게 그 손에 쥔 막대기를 갖고 그 돌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며, 돌을 치라, 하나님께서 돌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치는 순간에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모든 가축들을 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게 해주시는데,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당신의 임재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터이니 그 자리에서 반석을 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신 것입니다. 이 당신의 백성들의 원망하는 죄악을 들으시고 모세까지도 나중에는 그 원망에 이기지 못해서 그 반석을 칠 때 두 번이나 확 가운데 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이 막대기를 들고 돌을 치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산 것인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내려치라고 하신 것인가?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있는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아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림으로 인하여, 그를 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거기서부터 살 수 있는 생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톱레일이, 이 그 영국의 17세기, 18세기 영국의 톱레일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침으로 말미암아 열게 되었으니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이 창으로 말미암아 이 그 옆이 상하고 못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상하여서 거기서 흘리신 피가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생수가 되오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날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날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이 그날 잡혀 끌려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의 모습으로 수줍은 모습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겟세마니에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자신을 두려워가지고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던져서 쓴 잔을 마시면서 적극적으로 승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만세 반석 열리는 그곳에 들어간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확실한 구원, 온전한 구원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은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의 승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내 죽어가고 있는 몸과 영혼과 내 마음이 주님의 승리로 치유를 받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묻혀 있다면 그 겟세마네 동산 그날 저녁에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이 주님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고마우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에서부터 흘렀던 저주를 완전히 반전시키신 주님의 승리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이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날 이루신 이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대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묶인 마음이 쇠사슬에서 풀려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존귀와 권세와 지혜와 부와 영화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옵나이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 받으소서. 승리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
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 돌리세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모든 영광 축도한 후에 잠시 2부 예배 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당신의 진노의 잔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이 놀라운 소식을 겟세마네의 승리를 깨닫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